광주 시민, 전남북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갑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광주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모 호남 심우국가란 말이 있듯이 80년도 광주 항쟁이 없었으면은 계속 이어질 군부독재를 광주 민중항쟁이 군부독재를 마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투표 날에는 여러 가지로 줄을 서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투표 날 많이 참여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면서 투표를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민주당에 넣기 때문에 시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려면 사전투표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국정 발목잡기가 20대처럼 계속되면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비례투표는 꼭 5번, 투표용지에는 세 번째 칸입니다. 시민당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통합한 연합장당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다른 당과는 통합이 안 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파, 스스로는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소수정파를 육성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른바 유명인들이 모여있는 셀럽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지금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제하고는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난 일입니다. 그분들은 큰 스피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정치적으로 약자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의석을 차지할수록 원래 연동형 비례제로 내놓은 소수자들이 많이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 시민당에 우리 당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선은 투표해 주시고 비례대표는 세 번째 칸에 있는 기호 5번 더불어 시민당을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에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오늘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입당하겠다는 보도문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을 지난 1년 반 동안 이끌면서 잘못된 정치 문화, 정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저희 당에 복당하겠다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명도 복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면서 필요한 소리를 했었는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계호 의원, 송갑석 의원, 서삼석 의원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당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장님들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는 두 날개로 나릅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이 두 날개로 문재인 정부가 날아서 개혁과제를 완수를 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그동안의 20대 국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과반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항상 발목 잡혀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좀 더 원활하게 그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간절하게 요구해온 제2차 공공구간 이전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이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을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미통당이 아니라 코로나와 싸우고 경제 위기와 싸우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레 사전투표부터 다음 주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는 1번 민주당, 비례대표는 5번 시민당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